이제 학원 얘기 좀 해볼게요. 학원이 본인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됐을까요? 이제 저는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이 학원에 이제 왔잖아요. 여기는 시스템이 엄청 자유롭더라고요. 아,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수업이 있고 또 무슨 수업이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막 끼어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자율적으로 각자 조정이 가능하고 그 공부하는 것도 반자율이다 보니까 쉬는 시간 같은 것도 알아서 자기가 정할 수 있으니까 집중이 딱 올라왔을 때는 그냥 원하는 만큼 하고 뭐 조금 떨어지면 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후배들한테 우리 학원을 추천한다면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까요? 선생님이랑 1대1로 얘기를 많이 해가면서 자기 성적대로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학습 관리가 되게 잘 돼서 본인의 공부 습관 기르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국어수업을 들었잖아요. 그럼 그 과정에서 좀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혼자도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국어 쪽은 좀 잘했는데 어땠어요? 그래도 자료 제공 면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국어 공부 외에도 다른 장점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. 그런 뭐 다른 학원도 있고 과외도 있잖아요. 네. 굳이 우리 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? 다른 학원에서는 여러 명을 두고 다 똑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듣다가 포기를 했고 과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자꾸 사정 때문에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 적응하는 게 힘들더라고요. 제가 보기엔 이제 몸이 처음에 되게 아파갖고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대형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고 자기 컨디션에 맞게 인내력을 갖고 공부하는 역량이 있는데 남이 막 시키는 것들을 너무 힘들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와서 마음도 좀 편하게 공부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부해야 된다는 목표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했으니까 좋은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. 후배들한테 우리 학원을 추천할 수 있겠나요? 하죠. 학원 치고는 되게 자유로운 데다가 이게 1대1이 가능하고 자기 수준에 다 맞춰주는데 뭐 다른 대형 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 과목씩 따로 코칭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래요. 그럼 꼭 우리 대학 가서도 우리 학원에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좋은 학습을 하시고 또 좋은 미래를 열어가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.